선생님한테 소리를 배우고 지금 또 이제 어린 학생들을 또 다 레슨을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우리 선생님 속아 알겠다 하실 거예요, 진짜. 선생님은 어떠세요? 애들 가르칠 때마다 생각나실 것 같아요. 네, 가르치면서 저도 진짜 화가 다들 화가 많아. 네. 아, 그래서 네. 아, 우리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20, 30명 이렇게 넘는 그 제자들을 네. 화합원 안 내시고 이렇게 가르치셨을까? 그 생각하면서 참아요. 선생님이 제일로 화 나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다시 해봐라. 그게 화내신 네, 그게 화내신 거예요. 다시 해봐라. 그럼 민지 쌤은 어떠세요? 애들 가르치시면서 네,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레슨을 네.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꾀병을 부르죠. 아프다고. 아프다고. 선생님 제가 어디가 아파서요. 근데 그걸 우리 제자들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내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선생님 아시면서도 그냥 너그럽게 그래 오늘 그냥 그래 선생님 이해하마 이게 저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과음이냐 에? 과음이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네, 어제 선배들이 술을 많이 먹었어. 다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나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 나 생각이 들면서 그래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좀 더 솔직해 줄 걸. 나는 제자도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네, 아무튼 제가 그런 느낌을 선생님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선생님 입장이 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죠. 네. 사춘기 때 엄마 속여봤자 엄마 네. 손 안에 있잖아요. 어, 그렇죠. 네. 어. 정말. 선생님 그때 생각나시죠? 거짓말 했을 때. 많죠. 아, 성문만 들어도. 네. 아, 성문만 들어도. 네. 성문만 들어도. 선생은 그냥 그러고 또 눈 감아줘야 된다고. 네. 저는 보면 무조건 엄격하게.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더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싸 이렇게 풀어버리면 저런 네. 애들이 좀 눈치라도 보거든요. 아니 선생님은 교육 철학자시다. 주로 예술이 좀 끼가 있다고 하는 애들 보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말을 잘 듣는 제자들도 있지만 안 듣는 제자들도 예,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선생님 어떻게 다 끌어안고 소리를 가르치시니까. 예. 근데 진짜 선생님 예. 몸에서 항상 보면 선생님 몸에서 빛이 나요. 아이고. 광채가 나. 예. 예근가 했더니 저는 예. 이제 뭐 이런 걸 좋은 걸 바르셨는가 했는데 예. 방금 선생님 말씀을 드리니까 유명한 말이 있어. 부유녹 덕윤신이란 말이 있어요. 부는 집을 빛나게 하지만 덕은 몸을 빛나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선생님은 진짜 오늘 말씀 들으니까 거의 살아있는 부처 활불이셔. 그냥 몸에서 빛이 나실 수밖에 없어. 부처에서 그걸 올린다. 근데 그 와중에도 선생님 앨범 작업을 또 하셨었어요. 17년도에 예, 예. 남도민요집 불리셨더라고요. 예, 예. 푸른 창공의 머무네. 창공의 네, 머무네. 네. 예. 다 들어봤는데 선생님 육자배 흥타령 너무 좋고 흥타령 가사도요. 막 거의 한 20개 가까이 정도 돼요. 10몇 개 정도. 근데 선생님이 예. 너무 대단하셨던 게 육자배의 흥타령을 그 한날 예. 다 녹음하셨어요. 그 들어보셨잖아요. 예, 청도 엄청 높죠. 예, 청도 높으시고 예. 또 흥타령도 엄청 많은데 그거를 엔지 없이 그냥 한 키에 쭉 가셨어요. 원테이크로 한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호흡이 엄청 기세요. 호흡이 진짜 숨참기 대회 나가면 1등 하실 것 같아요. 진짜 폐활량이 엄청 좋으시다니까요. 아 그러면 선생님 그 남도민요 집 그 수록곡 중에 우리 제자분들하고 함께 하나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예, 예, 예. 남도민요집 푸른 창공의 머무네 예. 앨범의 수록곡인 중에서. 방아타령. 방아타령 좋습니다, 예. 선생님. 네. 예. 방아타령 나갑니다. 으시고!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덜그덩 덩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으시고! 조작이로다 어유와 방아요 어시고 덜그덩 덩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아. 대구라 천왕씨는 이 목덕으로 암 허였음 인간기
이러니 중헐 쏜다. 어이후와 방아요. 덜그덩 뼈롱 잘 찢는다. 어이후와 방아요. 아이씨, 머리 숙여 내리는 양. 주문하던 솔렁가. 어이후와 방아요. 덜그덩 뼈롱 잘 찢는다. 어이후와 방아요. 빼려가도 피는 것 하는 허리에 잠이 질렀구나. 어이후와 방아요. 아이씨고 덜그덩 뼈롱 잘 찢는다. 어이후와 방아요. 아이씨고 어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덩덩덩 잘 찢는다. 어이후와 방아요. 항상 저리 가는 길에 방아 찍기도 정해주구나. 어이후와 방아요. 덩덩덩 잘 찢는다. 어이후와 방아요. 우리 쌀뜨 모래 부도받고 끓여라. 우리 방아꾼들 대충 부가자. 어이후와 방아요. 덜그덩 덩덩 자주 찌어라. 점심때가 늦어간다. 아이고와 방아요. 아유, 네 분이 이렇게 시너지가 합쳐지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아니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안 힘드셨어요? 1박 2일 동안 30곡 그 수록하기가 보통 일 아니거든요. 노래방 가도 30분 못 놀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목이 많이 좀 이제 잠기기도 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제자들 또 저쪽 부스에서 이렇게 또 이제 후렴 받아주고 이제 같이. 저는 네. 이 제자들이 보물이에요. 보물이고 그냥 자산이고. 그래서 다이아가 100개. 다이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어떤 보석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제자분들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하세요. 바라는 거 없고 선생님이 네.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네. 좋은 소리 계속. 네, 계속. 우리 윤 선생님은? 저도 선생님이 건강하시는 게 가장 1번이고요. 직장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다가 이제 조금 여유를 가졌으니까 좀 녹음 끝나시면 여행도 다니시고 네, 조금 좀 많이 그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행 가신 사진 보면 그 선생님과 사제간의 그게 아니라 어디 모임에서 아가씨들 여럿이 이렇게 세워놓고 있잖아요. 나란히 미스 코리아. 그 사진 보고 제가 선생님하고 찍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밖에 가면 그렇게 또 친하게 친근하게 생각하고 놀고. 그냥 그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 걸금 없이 다들 그냥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섬 같은 데 가도 그냥 그 맥주 한 캔씩 사가지고 그냥 막 서로 그냥 얼클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퍼지고 막 그런 시간들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예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답다. 그 제자들이 고맙고 사랑스럽고 항상 제자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내 건강만 챙기지 말고 너네들 건강도 이렇게 살펴가면서 물론 소리도 학습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힘들다 싶은 사람들 있으면 이렇게 말이라도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북돋아 주고 그런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스탈로 치세요. 아, 진짜. 아, 이 선생님 너무 보내기 아쉽잖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를 우리 어시구당 강원 여러분들도 아쉬우실 텐데 선생님 제자분들과 함께 그 아까 민요집 여러 곡 있었잖아요. 한 곡만 더 들려주시고. 그럴까요? 저희가 못 보내드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무형문화재 우리 홍보가 보유자시 이난초 명창님과 또 전지혜, 김윤선, 강민지 명창 제자분들과 함께 동백타령 감상하시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시고! 거세
아래를 따서 돌아보세요. 춤을 추며 돌아보세요. 아, 좋네 즐겁네 동맥꽃이 보기가 좋네 동맥 따러만 가세. 동맥꽃은 늦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사철을 귀여운 가수 좋네 즐겁네 동맥꽃이 보기가 좋네 동맥 따러만 가세. 동맥 따는 그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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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맥만 따지 말고 이천 삼각집에 아주머니 아이고 대구 우지 말고 팥죽이나 잡수고